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전장 부품 관련주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전히 성장할 섹터 쪽은 전기차 쪽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서 빠르게 전기차로 진입하다 보니까 IT 쪽으로 바뀌는 그런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와 전환이 빠르게 이어진 업체들이 가장 또 실적 변화도 빠르겠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자동차 그 전기차 출하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반적으로도 출하량이 좀 확연하게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개선됐을 때 가장 뭐 완성차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전장 쪽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하나 대형주 쪽에서 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LG전자라고 보여집니다. LG전자가 기존에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여전히 가전 쪽과 TV 쪽이 높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서서히 전장 부품에 대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를 이끌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사업부가 철수되면서 이에 빈자리를 충분히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라고 하는 VS가 좀 더 힘을 내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 해체되면서 나왔던 인력들이 대부분 어떤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OS 쪽으로 변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 지금 현재 VS 관련된 전장 사업 쪽의 수주 잔고가 6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매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출하량의 부진 때문이긴 한데 이 부분만 확인된다라고 되면 꾸준하게 실적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에서 어제 LG 옴니팟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2월 달에 2월 10일 날 정도 공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자체적인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좀 한 단계 뛰어넘죠. 이런 쪽을 소개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이어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LG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대형주 쪽에서 추세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함께 좀 더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한 13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지난 고점권역을 넘어가는 한 16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LG전자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임순대 소장님,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네. 인상기면은 보험주, 은행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주시는데 보험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뭐 보험주가 상대 뭐 조금 이제 장이 출렁거리면서 빠지긴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이렇게 뭐 외국인 최근에 많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계속 지금 순매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보험주뿐만 아니라 뭐 금융지주나 그다음에 생명보험 이게 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보셔야 될 게 그 보험료에 대한 그 인상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료가 이제 올해 한 16% 이상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동량이 상대적으로 좀 요즘에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 사고가 상대적으로 보험 중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손해율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주에 대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지금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 쪽으로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제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현대해상입니다. 뭐 보험사 중에는 대표적인 이제 손보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조금 출렁거림은 있었
잡긴 했었지만 뭐 최근 연초 이후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 실적도 뭐 비교적 나쁘진 않고 비교적 좋은 그런 편입니다. 일단 3분기 누적까지 뭐 매출로는 한 7%는 14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도 한 100%는 5,70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뭐 이전보다 다소 부진할 걸로 예상은 하지만 연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쁜 실적이 아닐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손보험 인상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그 손실 부분이 올해 아마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갱신 비중이 높은 2세대 이제 실손보험이 이제 많이 돌아야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대한 이제 보험료 인상금액이 다른 군에 비해서 조금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제 손해율 자체도 한 85%대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게 향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한 2만 6천 원대에서 지금 뭐 출렁거리고 있긴 하지만 뭐 요 정도 2만 6천 원 이하에서 뭐 가능하면 조금 조정이 추가적으로 아직 뭐 완전하게 조정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니까 이렇게 좀 더 추가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만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험주 중에서 현대해상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